단톡방 스터디 뉴스 톡입니다. 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실 뇌생남 이시안 쌤 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제가 국문학을 배우고 있으니까 네. 시집에 있는 시 20편을 네. 필사하는 걸로 벌칙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필사하고 실제로도 이렇게 좀 시랑 소리 해보는 건 어때요? 네? 시를 외워온 거나? 네, 외워온 거나.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시작되네요. 시작됐습니다, 8시에. 네. 친구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고요.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MC 초성 찬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만 쓸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잘 선택해 주시고요. 이쌤은 힌트 많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문제 풀어볼게요. 네. 음악,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파일을 다 내려받은 뒤 재생하는 게 아니라 전송과 동시에 실시간 재생하는 기술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네, 그렇죠. 네,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바로 한번 맞춰볼까요? 네. 5초 단트 주세요. 정답은 스트리밍 서비스입니다. 스트리밍. 자, 과연 스트리밍 정답입니다. 네. 사실 첫 번째 문제는 좀 쉬웠어요, 그렇죠? 많이 쉬웠네요.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문제부터 이제 시작될 겁니다. 저게 실제로 시작된 게 95년에 리얼 네트워크 사가 처음으로 개발한 서비스라고 합니다. 네. 그전까지는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용량도 많이 필요하고 뭐 시간도 많이 걸렸는데 이쪽에서는 받고 이쪽에서 바로 재생하니까 물 흐르듯이 한다라고 해서 스트리밍이란 말을 쓰고요. 이 기술이 개발됐기 때문에 동영상 서비스 지금 많이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네. 것들이 지금처럼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하죠. 네.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가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구축한 요새선입니다.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마지막 한계선이란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외국어인가요? 네? 외국어죠, 이거? 그렇죠. 네. 초성선 참... 저 진짜 모르겠어요. 아, 초성선 네. 어,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수아씨 알려주세요. 미음. 네. 지읒. 네. 니음. 네. 이응. 에? 시읒. 아, 죄송합니다. 시옷입니다. 시옷. 그렇구나.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마지막 노선입니다. 아, 마지노선? 네, 정답은 마지노선입니다. 니음, 지읒, 미음, 니은, 시읒이라고 하셨는데? 마지노선, 네. 미음, 지읒, 니은, 시읒. 아, 미음, 지읒, 미음, 니은, 시읒으로 들어서. 귀지 잘못됐네요. 안 나갔지만 오답입니다. 야. 아,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이랑 네. 독일군이랑 싸울 때요. 그 독일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그 선, 네. 구축을 하거든요. 요새를 구축을 하게 되는데 꽤 길어요. 750km의 선을 구축을 하게 됩니다. 엄청 기네요.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1940년에 또 뚫려요. 그래서 보람은 없었는데 그때 육군 장관의 이름이 마지노라고 해요. 그 사람 이름 따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썼고요. 이게 뚫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뚫렸고 나중에 이제 그 다르게 역전하게 되는 거죠. 저는 마지노선인 줄 알았어요. 마지 노선이요? 아, 마지 노선. 아, 잘못 네, 알겠었네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세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이슬람 여성 의상 부르카를 활용해 전신으로 가린 수영복으로 최근 프랑스에서 착용 금지 논란이 일었던 이것은 무엇일까요? 부르카 수영복. 수영복 하면 항상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비키니. 5초 카운트 주세요. 네. 정답은 부르키니? 부르키니! 정답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요. 맞췄잖아요. 네, 하면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여성 이슬람들을 위한 네. 전신 수영복입니다. 이게 이제 그 호주에서요. 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이제 그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위해서 그 알바 같은 거죠. 그런 그 채용을 하는데
이슬람인들을 채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수영복을 입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슬람의 그 율법상 여자들은 이게 이를 다리라든가 이런 신체를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별 제작해서 만든 게 다 덮는 발목까지 오는 수영복을 만들어서요. 그런 것들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이슬람 여성분들 뿐만 아니라 뭐 화상이 있어가지고 이걸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이나 햇빛에 약한 사람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게 되면서 나름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좀 됐거든요. 네. 근데 왜 착용금지가 된 거죠? 아, 이게 이제 너무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 너무 종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뭐 공공장소에서 승려복을 입고 와가지고 같이 뭐 수영을 한다라든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착용금지라는 부분이 나온 거고요. 또 위생상 또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착용 금지라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사실은 이건 종교 탄압이다라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애플의 자율주행차 개발 계획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따온 이름이죠. 네. 사운드 잘하지 않나요, 이거? 사운드 잘하고요. 네. 크죠? 크죠. 네, 커요. 아, 모르겠다. 자, 어쩌다 한 점 주세요. 네. 타이타르? 타이타르가 왜 나오죠? 타이탄 프로젝트. 네, 정답은 네. 타이탄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네, 애플의 비밀 프로젝트인데요. 2020년까지 직접 만든 자동차를 선보인다는 목표를 가지고 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타이탄 프로젝트를 포기한다라는 그런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직접 자동차를 만들기보다는 자동차 자율주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계획을 좀 수정을 했다고 하는데 네. 뭐 정확하게는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직접적으로 완성차까지 가기에는 애플이라는 그 기업이 그걸 바치기엔 좀 부족했지 않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산층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절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최근 땡땡땡땡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노년에 관계된 걸 얘기할 때는 이 단어가 꼭 들어가죠. 그렇죠. 색깔과 비유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실버. 자, 그러면 오죽한 줄 주세요. 네. 오. 안 되는 게 진짜? 4. 다 왔어요. 실버 파산? 실버 파산. 정답입니다. 정말 힘드네요. 와. 네, 이게 좀 심각한 게 우리나라의 그 중산층이 그러니까 40에서 56세 사이에서 중산층이었던 사람의 한 10% 정도가 지금 56세가 넘어가면서 네. 빈곤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러니까 하루 벌어 하루 살다가 그때는 중산층을 유지하다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니까 수입이 딱 떨어지면 바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노인이 되신 분들이 그 더 이상 수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절대 빈곤층에 몰리게 되죠. 근데 이게 정말 문제인 건 그 베이비붐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알죠. 베이비붐 세대가 올해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그 은퇴식이라고 합니다. 700만 명이 한 번에 은퇴를 하는 게 10년간 계속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근데 실제로 벌어놓은 돈이 많지 않거든요. 이분들 한참 할 때 뭐 IMF 있었죠. 2000년 말에 경제위기 있었죠. 네,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 돈을 모아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 은퇴가 돼버리니까 실버 파산 문제가 지금도 약간 문제지만 앞으로 10년간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위험 때문에 이렇게 좀 시사 용어에 좀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톡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총 세 문제를 맞히면서 벌칙은 면제가 됐는데 뭐 사실상 뭔가 맞았다라고 하긴 좀 찝찝하긴 하죠. 네, 자, 어땠나요? 오늘 너무 많은 도움으로 톡방 퀴즈를 푼 것 같아서 다음에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나오는 문제가 좀 반반씩 섞여서 괜찮은 실버 파산이라든가 아니면 타이탄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좀 시사적인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스트리밍이나 뭐 기술적인 거 마지노선처럼 아주 기초적인 것들까지 잘 섞여 있어서 우리 문제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에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뉴스를 통해서 애플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최근 전 세계 자동차 업계의 화두는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네. 재환 씨는 자율주행차 타본 적 혹시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것도 사실은 그 화면으로 봤지 실제로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는 것도 본 적이 없네요. 네, 저도 그 태양의 후예 드라마에서 자율주행차 운전하면서 키스신 그 장면이 최초로 본 것 같은데 네. 네, 이렇게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혼자 움직이는 자동차 어느덧 현실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윤리 논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효정 학생은 지금 이제 당장 자율주행차를 탄다면 이제 어떤 느낌이 좀 들 것 같아요? 무섭지 않을까요, 좀? 네, 일단 내부도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도 안 가고 운전을 그 20살 때 처음 따봤는데 그때도 이제 주변 환경이 엄청 신경이 쓰이던데 그런 그렇죠. 걸 과연 신경 안 쓰고 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걱정도 생길 것 같아요. 어렵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 어느덧 자동차 업계의 화두가 자율주행차가 된 셈인데요. 자율주행차란 정확히 어떤 것인가요? 제가 믿고 맡기면 차가 알아서 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AI가 필요하겠죠. 네. 그다음에 그 위치 기반 GPS가 필요해서 그쵸. GPS와 AI를 결합해가지고 그 주변 상황을 자기가 파악해가지고 스스로 운전해가지고 목적지에 데려다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그런 시스템들을 자율주행차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자율주행차가 대세이긴 대세인데 국내 운전자는 아직도 무섭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이 첫 번째 기사인데요. 최근 신차 발표에 가면은 앞다투어서 이제 자율주행차를 그 우리가 개발했다. 실제로 손을 다 떼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는 실제로 그 태양의 후에서 보셨다는 그런 것도 지금 이제 적용된 기술이거든요. 그런 네. 식으로 많이 이제 자율주행 기술 도입됐다라고 많이 자랑을 하거든요. 네. 하지만 정작 국내 소비자들은 이 같은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 긍정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빅데이터 분석 전문업체에 의하면요, 지난 7개월 동안 자율주행에 대한 감정 키워드 83만 건을 분석을 해봤더니 긍정적인 감정은 32%고요, 부정 감정 68%인데 더 높네요. 그때 68과 32라는 건 거의 뭐 한 7대 3 정도가 되는 거니까 네. 뭐 훨씬 아직도 이제 부정적,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는 기억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요, 2018년 자율주행 관련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차가 도입되기 전까지 양산차에 도입되는 자율주행 기술은 안전면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이 도입되기 전까지 아직은 좀 충분한 기술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사를 살펴볼게요.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가 자리 잡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자율주행의 딜레마예요. 네. 그래서 보행자와 탑승자 중 누구의 목숨을 지켜야 하나라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진행하는 도중 보행자와 탑승자 중 목숨을 선택해야 하는 불가항력 증상이 발생한다면 이라는 이 가정법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차에 미리 프로그램을 해놔야 되는 거죠. 예. 그런 상태에서는. 그러면 여기 벤츠 같은 경우에서는 벤츠는 네. 사고가 날 경우에 그냥 이 차 안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탑승자의 안전을 우선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감정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블로거 입장에 자동차용 블로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벤츠는 사고가 날 경우 S클래스에 탄 억만장자를 살리기 위해 길 위의 아이들을 죽일 것이라고 대답을 한 것이라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택의 상황에서 미리 프로그램한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라고 해서 자기 희생 모드와 자기 보호 모드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 희생 모드가 돼야 된다라고 답변을 해요. 하지만 그럼 당신은 어떤 차를 타겠습니까? 라고 하면 자기 보호 모드를 그렇죠. 타겠다라고 답변하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딜레마다라는 얘기예요. 완성차 업체는 아직까지 자율주행 딜레마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전 세계에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한국, 독일, 일본 등에서도 이 문제를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니까 네. 아직은 이 문제가 많이 논란으로 나와서 많이 토론이 되고 어느 정도 그 합의가 되어야 될 문제다라고 소개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효정 선생님 어떻게 봤나요? 저는 일단 첫 번째 기사에서는 네. 자율주행에 보다 완결성을 높여 안전한 자율주행으로 가는 과도기적 장치라는 말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자율주행에는 지금 현재 그 과도기적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이나 제도적이나 법적으로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불안이나 이런
불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장치들을 정비하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뭐 자율주행차가 대세라고 하는데 네.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는 네. 이런 부분이 2035년에는 세계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25% 정도가 자율주행차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연간 시장 규모가 90조 원에 달할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건 현재 세계 자동차 시장 규모는 네? 2천조 원 정도 된대요. 90조 원이면 100조 원이니까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의 그런 시장 규모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는 그 완성차 업계뿐 아니라 구글, 애플, 뭐 IT 업체들이 앞다퉈서 이제 나누고 있는데 네. 이게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구글이나 애플처럼 이런 IT, ICT 관계 업체들이 하는 거는 자율주행차가 하드웨어라기보다는 소프트웨어 문제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혼자선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만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적으로 약하니까요. 이렇게 네. 연합체를 구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IT 공룡 구글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아우디, 혼다, GM, 현대차, 심지어 현대차까지 껴줘가지고요. 네, 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연합체인 열린자동차 연합 같은 것들을 조직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그 자율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벤츠, BMW 등 10여 개 완성차 업체와 같이 이런 협약을 맺고 있다고 그러고요. 네. 또 중국의 바이두라는 검색 업체, 네, 굉장히 유명한 데죠. 바이두 같은 경우에는 창안자동차, 7위자동차에서 중국 자동차 업계랑 손잡고 그래서 BMW까지 껴가지고 같이 하드웨어적으로 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런 그 ICT라든가 이런 쪽의 업체들이 오히려 좀 더 발빠르게 대응하고 네. 나서는 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군요. 각국 정부와 글로벌 업체들이 앞다퉈서 나설 만큼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요? 아, 근데 참 이런 거 소개하면서요. 우리나라가 네. 앞서가고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게 한 번도 없었어요. 아이고야. 항상 문제가 됐었는데 네. 사실 이런 부분도 문제인 게 실제로 자동차 업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세계 5위에 해당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세계 5대 자동차 강국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율주행차에서는 10위권 밖으로 밀려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은 그 두 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거니까 네. 자율주행차 기술 부분에서는 유럽이 이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1.4년의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 IT 쪽에서 1.4년은요 엄청난 격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늦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율주행법 제정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도적이죠. 제도적으로 관련해서는 미국에 비해서 5년 이상 늦어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늦어 있다. 모든 것이 늦어 있다라는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롤리 딜레마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죠? 근데 자율주행 딜레마랑 트롤리 딜레마는 조금 다르긴 달라요. 네. 그래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자면 트롤리 딜레마라는 건 이 기차가 이제 브레이크 고장이 나 있어요. 네, 네, 네. 이 사람이 이 기차가 질주를 하는데 이대로 가면 앞에 열병을 치게 돼요. 근데 나는 여기서 선로를 변경할 수 있게 밖에서 이걸 변경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내가 변경하면 기차가 이쪽으로 옆으로 빠지면서 한 명을 치게 돼요.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는 이걸 선로를 변경해서 한 명을 치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냥 놔둬서 열 명을 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공리주의적인 입장, 그러니까 뭐 사람의 목숨을 경중은 없지만 열 명 한 명이라 놓고 보면 한 명을 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놔두면은 열 명을 치는 건데 한 명은 내가 움직여가지고 거구나. 내가 움직여서 이 한 명을 치게 하는 거니까 이 한 명은 내가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거든요. 그랬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가 이 마이클 샌델이 소개하는 트롤리의 딜레마예요. 어렵네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자율주행 딜레마는 아까 제일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자기 보고 모드냐 아니면은 자기 희생 모드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좀 비슷하지만 약간 다른 것이 과연 치는 게 맞느냐 옆으로 가서 희생하는 게 맞느냐라고 해서 탑승자 보호와 보행자 보행자 보호, 탑승자 보호, 보행자 보호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또 이제 그 비슷하게 나오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문제를 업체가 자율로 결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가 글로벌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에 합의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참 이게 사람의 목숨에 네. 경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합의하는 것이 정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런 그 산업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에서 폭넓게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하는 식으로 좀 몰아서
합의라는 거 할 수는 없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산업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라든가 모든 분야에서 좀 더 논의가 된 다음에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추천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오늘의 족보를 열어주세요. 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짜라란. 네,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된다면 출근 상황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차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할지 상상해서 구성해봐라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네,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보겠습니다. 효정아 쌤 답해볼까요? 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가 상용화가 된다면 실제로 사람들이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출근할 때 하는 행동들을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이 같이 발달함에 따라서 내 미디어와 그리고 차량 내부에 있는 미디어가 연동이 되면서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발달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 책을 읽는다든지, 이북을 통해서 책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만약에 이제 워킹맘이 된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타게 된다면 차량을 탑승하고 아이들을 등교할 때 게임이나 혹은 동화 같은 구현하는 앱 어플리케이션을 틀어주면서 놀이와 학습을 같이 시키고 이제 출근할 상황이 다가올 때는 이제 도착 20분 전에 알람을 시켜놓고 화장을 한다든지 출근 준비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캘린더 연동 서비스 같은 거를 차량 내부와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오늘의 할 일 같은 것도 체크할 수 있는 듯 일상생활에서 이제 실생활에서 정말로 필요한 활동들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떤 상품을 네.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상품을 새로 만들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이나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회사라면 이런 게임 산업 같은 데 집중을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커넥티드카는 어쨌든 외 내부로 네트워크를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옆에 차량과 함께 AR 시스템을 통해서 게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식품업계에 있는 그 업체라면 자동으로 픽업할 수 있도록 미리 신청하고 픽업하는 시스템 이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는 게 자율주행차여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도 다 할 수 있는 것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게 뭐 책이나 음악 어플을 틀어준다든가 네. 지금도 그냥 운전하고 어플 틀어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화장을 한다든가 네. 그거는 실제 많은 여성분들이 운전하면서 화장을 할 수 있거든요. 현재 저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기업에서 물어보는 건 새로운 어떤 동작들이 나오고 새로운 것들이 있었을 때 어떤 새로운 상품을 기획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어서 이제 기획력을 한번 보시려고 물어본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게임 산업 쪽에서 그런 걸 주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옆차와도 연동이 되는 이제 서비스가 왜냐하면 내외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 서비스가 어쨌든 GPS나 이런 걸 통해서 거리도 측정하고 이제 언제 도착하는지도 알람이 설정되고 하는 거니까 그 옆에 자동차와 함께 AR 게임을 같이 대전하거나 이제 포켓몬고처럼 그런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를 옆차와 대전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도대체. 네.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텍사스에 있는 사람과 대전하는 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굳이 뭐 옆에 사람과 같이 경주하는 것도 아니고.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네. 이런 유행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더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는 지금 자율주행차라는 건 당장 눈앞에 다가온 거고 지금 많은 ICT 기업들은 당 관심을 다 가지는 거기 때문에 네. 거의 모든 ICT 기업에서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실전이라면 어떻게 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 효정 학생이 아마 웬만한 대학생들이 대답할 걸 대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할 수 있는 것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문제의 의도 자체는요. 지금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것들에서 상상해서 구성해보라고 굳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않았던 것들, 가령 실제로 머리를 감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든가 뭔가 좀 이상하지만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자꾸 좀 툭툭 쳐놔보고 그런 분들에서 또 얘기도 해보고 약간 좀 재밌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하니까 좀 이런 부분에선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창의력이라고 하죠. 이럴 때는 창의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없던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효정 학생은 이제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습니까? 지금
현실이 가능할 것 같은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창의력이나 매력적인 답을 내는데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세벨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엔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우리가 드라마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네네네. 이걸 좀 더 상황을 가정하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자동차 회사 홍보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난 홍보팀인데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하는 날에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율주행차가 진행하는 도중 보행자와 탑승자 중 목숨을 선택해야 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했을 때 내가 홍보팀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 구성해보라.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해주세요. 저희 브랜드는 고객님의 직접적인 안전뿐만 아니라 고객님의 삶까지 신중하게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테크놀로지가 탑재되어 있는데 이 탑재된 첨단 하이 테크놀로지로 일단 사고가 날 가능성을 낮춰놨으나 사전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이 탑승자와 보행자 모두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차가 부서지면 보행자와 탑승자가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이 둘 다를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뭔가 굉장히 당황해하면서 저도 비슷합니다. 저희 저희 차는요 자율주행이 되고요. 뭐 여기저기 이게 바꾸 그런 상황보다 일단은 그 차가 위험해질 경우에는 저희는 그 자동 탈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차 나가서 낙하산이 차 펴지면서 안전하게 모두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다고요. 그러면 예. 보행자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를 이제 피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제 박으면은 이제 거기서 박기 전에 이제 운전자가 나는 탈출을 한다. 그쵸, 탈출을 하는 거죠. 탈출은 이제 터널이어서 콱 그렇죠. 목이 부러진다. 아니요, 탈출하면 또 거기서 이제 저 있잖아요. 에어백이 탁 터져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생각했어요. 네네네. 네. 우리 톡방 친구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희 학생. 사고가 났을 때 보통의 운전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핸들을 꺾는다고 하죠.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안전을 최우선시합니다. 그런데 흔히들 제가 이렇게 답하면 자율주행이 보행자 죽이는 기술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정확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시하는 자율주행이 도입된다면 교통사고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사고 피해자의 절대적 수는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보행자든 운전자든 모두를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기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온유 학생, 최대한의 많은 경우의 수와 변수를 계산해 때에 따라 최선의 방법을 찾는 알고리즘이 이 자율주행차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고가 나는 그 찰나의 순간 우리 인간은 부족한 시간, 다급함, 두려움 등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기 전에 수많은 것들이 개입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들 때문에 살릴 수 있는 생명을 잃어서는 안 되겠죠. 자율주행차가 그것을 도와줄 것입니다. 유실 학생, 최악의 상황일 경우 보행자의 목숨을 지킬 것입니다. 이 자동차는 기술만 집약된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 당신의 브랜드 그 자체입니다. 그렇게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고객님의 따뜻한 마음과 회사에 대한 믿음을 알기에 최고의 기술을 담았습니다. 저희 기술은 당신도 피 흘리지 않게 막을 것입니다. 유리 학생, 탑승자의 목숨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운전자를 대신해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의해 당연히 차 안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피해를 입는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극단적이며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위험을 감지하고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대처를 합니다. 태희 학생, 저희 자동차는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자동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고 그 중에서도 탑승자의 안전입니다. 따라서 저희 자율주행 시스템도 그를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효정 학생은? 전 온유 학생 답변이 조금 그 대답의 여지를 주고 생각해보게 한다는 면에서 좀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베스트 댓글과 함께 뽑아주세요. 제가 이 문제를 낼 때 네. 자동차 회사의 홍보 담당자라고 가정을 한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거죠, 이유가? 우리가 소비자가 됐을 때 어떤 차를 사겠냐라고 하면 자동차 회사에서는 이 차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 이거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안전한 차? 탑승자가 안전한 차. 네네네. 그건 이미 아까 기사에서도
세계 최고 회사라는 벤츠에서도 이미 거기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탑승자 엔진을 최우선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전략가에서 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비난을 좀 받더라도요, 차를 팔려고 한다면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 한다라는 정답이 사실은 판매하는 입장에서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한 게 소위학생과 유리학생, 태위학생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좀 극단적으로 유리학생, 태위학생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소위학생은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홍보팀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다라고 그 나름 보완하는 얘기를 했으니까 저는 소위학생을 베스트 댓글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습니다. 소위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대세가 되고 있는 자율주행차의 세계적 흐름 그리고 자율주행에 따른 윤리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네, 제가 그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이나 세계 기술의 흐름에 대해서 나오면 항상 뒤처짐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뒤처졌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만 아닌 거죠.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기술적인 발전도 문제지만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 새롭게 생겨나는 어떤 생활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가지고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연구와 생각을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효정 학생 어땠어요? 이번에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안전 문제와 그리고 이제 기술 문제를 두 개 다 생각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라는 점을 좀 오늘 통해서 느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